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매빅3의 풀프레임 환산 24mm, 70mm, 166mm 카메라거든요. 거기에 따른 해상력? 얼마나? 첫 추락. 얼마나 영상이 다르게 보이는지, 얼마나 또렷하게 보이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어느 때는 24mm로 찍는 게 좋고, 어느 때는 70mm인 3배줌으로 쓰는 게 좋고, 어느 때는 7배줌을 쓰는 게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원을 켜고 해 뜬다. 저는 아직 미혼이라 해를 가려야 됩니다. 5.1K 프레임 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24프레임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확하게 정면을 1배 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3배로 확대를 해 볼게요. 이 정도까지 되는 게 확대한 3배 줌입니다. 녹화를 멈추고 70mm 3배 줌으로 넘어가 볼게요. 3배 줌으로 넘어오고 녹화를 누르겠습니다. 지금 녹화되는 거는 3배 줌. 이번에 새로 생긴 매빅3 프로에만 있는 70mm 3배 줌 카메라로 찍고 있는 겁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1배 줌이고 이것은 1배 줌을 3배에 확대한 겁니다. 1배 줌 카메라를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차이를 잘 보기 위해서 가운데를 더 확대해 볼게요. 4배로 확대하고 나니까 이제 차이가 보입니다. 왼쪽에 있는 건 1배로 촬영된 거를 강제로 늘린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1배 카메라로 1배율 카메라로 3배까지 디지털 줌으로 이렇게 줌을 한 겁니다. 확실하게 디지털 줌이 조금 더 화질이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디지털 줌으로 확대한 거를 3배 카메라, 70mm 카메라랑 비교해보죠. 지금 보시는 건 70mm 카메라로 촬영된 겁니다. 여기에서 다시 4배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센서가 더 큰 1배율 카메라로 촬영한 거를 3배 확대한 것보다 3배율 카메라로 그냥 찍은 것이 화질이 더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죠. 여기에서 7배까지 확대를 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7배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망원 카메라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7배, 166mm죠. 왼쪽에 있는 것이 3배율 카메라로 7배까지 디지털 줌 한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7배 줌입니다. 4배 확대해서 보면은 확실하게 디지털 줌을 하는 것보다 카메라 렌즈를 바꾸는 것이 월등히 좋습니다. 여기에서 28배 줌까지 다시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쭉. 우와. 울렁울렁거리네, 울렁울렁거려. 오늘 날씨가 더운 날이라 굉장히 울렁울렁거립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1배 줌일 때 이렇게 보이던 것이 3배 줌을 사용하면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7배 줌을 사용한다면 이렇게 보이게 되고, 여기에서 7배 줌 크기로 전부 다 확대를 한다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또렷하게 찍을 수 있는 7배 줌이 있어 가지고 매우 좋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체험을 해 볼게요. 1배 줌 24mm로 찍은 곳에 70mm인 3배 줌을 덧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70mm로 잡는 화각이 얼마나 확대되는지가 이제 보이죠. 여기에서 7배 166mm로 찍으면 어디가 보이는지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역체감을 해보시면 느낌이 확실하게 날 겁니다. 저기를 찍어주는 게 7배 줌이고 3배 줌은 여기를 찍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24mm는 정말 넓은 화각을 줍니다. 카메라 화질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1배, 24mm, 3배, 70mm,
그리고 7배 166mm 카메라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봤고요. 3배 카메라의 가장 좋은 점은 이렇게 인물을 찍을 때 그것을 좀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에서도 1등 아니면 2등으로 제일 많이 줌렌즈에서 제일 많이 선호하는 게 2470 제일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만큼 활용 범위도 좋고 인물을 찍을 때 좋기 때문에 그런 카메라 렌즈를 사용합니다. 그것처럼 지금 매빅 3 프로도 24mm 그리고 70mm 166mm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2470이 생긴 거죠. 카메라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혜자스러운 가격이 되네요. 아무튼 이렇게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매빅 3 프로를 구입하셨거나 매빅 3 프로가 궁금하시거나 매빅 3 프로가 어떤지 알고 싶으신 분은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1일 영상 30일 챌린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뭐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